네, 여러분. 오늘은요, 자기존중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소통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 수행하기 전에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를 제일 무시하는 게 나야. 그리고 뭐 맛있는 게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내가 안 먹어. 이건 누굴 줘야 되는 거죠? 딴 사람. 나는 하찮게 여겨지고, 나를 무시하고. 내 가족은 우스워 보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존재감이 낮아 보이고. 내 우주의 주인은 난데, 그러면 내 우주에서 제일 소중한 건 난데.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존중 못 받고, 코언분들이 그렇고요. 우리 부모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식을 미워한 게 아니라, 부모님도 꼭또 존중 못 받고 커온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존중 못 해주고, 서로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죠. 제가 가끔 수용원 분들한테 물어봐요. 세상에서 누구 제일 존경해요? 그러면 링컨이요. 저기 케네디요. 간디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얘기하죠. 살아있는 부모님도 존경 못하면서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합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옆에 있는 늘 보는 부모님도 존경 못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들을 왜 존경합니까?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더 존경한대요. 부모님은 늘 보니까 단점도 너무 많이 보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시시해 보인대요. 그런데 잘 모르니까, 그분들은. 훌륭하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존경하니까, 존경하기 쉽다고. 여러분, 참 존경이 아니에요. 참 존경은요, 그분의 어떤 모습도 존경하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위인도 좋은 모습만 있지 않아요. 그렇죠? 단점이 있어, 누구나. 안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습관도 있을 수 있고, 장단점을 다 갖춘 게 인간이에요. 좋은 사람만 있지 않다고요. 지킬 앤 하이드. 이게 여러분, 그냥 하는 책 이름이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천사와 악마가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누구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좋은 모습이 있으면 나쁜 모습이 있는데 내가 그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도 존경해. 이게 참된 존경이에요.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보고 존경하면 그건 거짓 존경이에요. 여러분 존경이라고 이렇게 포장해 놓고 저게 허황된 공중에 떠 있는 사상 누각이죠. 신기루를 존경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머리를 몰라서 그렇죠. 모든 에고가 가장 존경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자기가 누구한테 가장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지. 저는 물어봅니다. 그분이 케네디, 링컨 이렇게 대답하는 분한테 물어봐요. 당신 그럼 링컨한테 존경받고 싶어?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링컨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이 가장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100이면 100명 다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100점 맞으면 친구랑 안 놀아. 집에 뛰어왔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칭찬 기다리죠. 그랬다가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 인정했으니까. 그런데 칭찬 못 받으면 어때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 삶에 의욕이 없어. 마음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세상을 날아갈 것 같고. 그런데 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고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너무 죽고 싶고 살기가 싫고 이랬잖아요. 세상의 전부였단 말이야, 부모님이. 특히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가장 큰 대상이었죠. 왜 그분들한테 그걸 바랬을까요? 내가 그분들을 가장 인정하고 가장 사랑하니까.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나도 존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저 어디 위인을 존경한다고,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 거지. 존경 안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현대의 모든 애고들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은요, 사랑과 존경심을 얼마나 느끼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사랑과 존경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인생이 어땠죠? 세상에 준대로 받는다.
세상이 나에게 존경과 사랑을 많이 줘요.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는데 남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경합니까? 이 몸을 놔준 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어떤 누구한테 존경과 사랑을 하겠어요? 그게 다 거짓이죠. 위선이죠. 여러분이 아무리 위대한 위인을 존경한다 하더라도 내 이 육체, 이 육신과 이 마음을 태어나게 해준 우리 부모님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알고 존경할 수 있었을까요? 내 존재 자체를 낳아준 우리 부모님이 없었다면 나에게 어떻게 존경심이나 사랑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몸뚱아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거 바로 나를 낳아준 거예요. 나는 내 우주의 주인이죠. 내 우주에서 내가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우리 엄마가 조금 못생기고 조금 직업도 안 좋고 심지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우리 엄마 최고 자랑스럽다는데, 내가 인정한다는데 누가 뭐랍니까? 우리 엄마는 인정받아 마땅하죠. 그냥 나를 낳으셨으니까. 힘든 환경에도 나를 키웠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엄마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자식들한테만 인정받으면 그거로 족하죠. 모든 게 끝납니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단 한 사람, 우리 엄마 아빠만 인정하면 세상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그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고 사는 게 전부 다예요. 이 삶이야. 부모와 사랑과 존경을 나눌 수 있다면 다른 사람과 또 나눌 수 있게 돼요. 내 인생에 온 모든 인연들과 사랑과 존경을 나눌 수 있을 때 내 삶은 완성되고 내 삶은 축복이 되고 나는 깨닫게 될 거예요. 그 마음 한 자락 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깨닫지 못하죠. 여러분, 마음 공부란 네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존경과 사랑을 깨워주는 겁니다. 스승이. 여러분 이미 너무 존경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을 몰라. 내가 우리 부모님 안 존경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저기 저 외국에 있는 이미 죽은 누구누구를 존경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얘기해 줍니다. 아니에요. 그대는 그대의 부모를 제일 존경한답니다. 하면서 그 마음을 탁 건드려줘요. 그러면 엄청난 존경심과 엄청난 사랑이 나오죠.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서야 에고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에고는 반드시 타인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때 삶은 춤추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환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에고는 열매가 없는 에고예요. 열매는 머리로 똑똑함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표현하는 나무예요. 그런데 수많은 에고들이 병들어 있죠. 이 사랑나무가 미움에 좀먹어서 부모조차 존경과 사랑을 못하고 미워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못나서 그렇다고 원망하고 있죠. 하지만 마음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사랑을 일깨울 때 여러분의 그 미움 나무가 사랑 나무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비가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그러겠죠? 아유,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고 좀 존경한다는 거 아는 게 뭐 그렇게 기적과 같을까? 머리와 마음은 전혀 달라요. 마음으로 느끼게 될 때 그 기쁨과 환희와 기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 자유로움은. 여러분, 헤라님이 이렇게 기적이라고 표현하니까 헤라님 너무 과장된데? 과장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인생이 바뀌고 기적이 일어나고 환희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정말 참답고 진실된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공부가 바로 이 공부입니다. 가치 있는 공부죠. 헤라님은요, 이 생에 저와 인연된 모든 제자들에게 사랑과 존경 한 자락 심어주려고 온 스승이에요. 그리고 스승이란 거창한 말로도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이 놀러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과 서로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으면서 재미있게 놀려고. 그래서 공부될수록 재미있어요. 장난도 잘 치고. 재미있고 격의 없이, 허물 없이 스승과 제자가 서로 존중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놀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마음으로 알려주는 스승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고 정말로 헤라님이 말한 새로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존경과 사랑이 나한테 정말 있는 것인지, 그것을 느꼈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되고 내 삶은 어떻게 변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한번 꼭 오십시오. 헤라님이 그대 내면에 있는 사랑과 존경을 깨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오셔서 세상에 큰 사랑과 존경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랍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랍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건 곧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특별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알아가는 거죠. 왜요? 부모님과 나는 하나니까요. 엄마가 나고 아빠가 나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나인 부모님을 존경할 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니까요. 여러분, 헤라님이 사랑을 품고 기다립니다. 오셔서 사랑과 존경의 씨앗 하나 받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